바뀐 환경에 적응해서 사는 게 이제 지적 능력이라는 거죠. 지적 능력, 지식적 능력.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여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능력도 개발이 되지를 않았고 후천적으로 다른 어떤 복합적 능력도 없고 후천적으로 새롭게 능력을 가꾸는 능력도 없는 사주세요, 이 사주는.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이 사람이 살아야 될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개갑을 하려고 해도 없고 을병을 하려고 해도 없고 정경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가 있죠. 정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사주가 이제 정경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정경을. 그리고 이제 신님, 이사주 신님이 안 돼서 온 거기 때문에, 그쵸? 이게 안 돼서 이쪽 온 거기 때문에, 뒤로 가서 정경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경을 개발하려고 보니까 경금은 신의 근을 하고 있죠. 경금은. 경금은 신의 근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냐, 그럼 이걸 갖고 생산력이라고 그래요. 생산력. 생산력이 있고, 정화는 근이 없어요. 근이 없죠. 그러니까 이 정화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정화의 근이 어디 있죠? 오미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 능력이라든가 개발 능력이라든가 물건의 상품에 대한 구성 능력이 없죠. 그러면 이제 이 정화도 이제 보면은 정화가 경금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요거도 이제 조금 쓰다가 이거 허구로 이제 바뀌게 돼요. 허구. 허구인데 바로 허구가 아니라 이거는 일정 기간 써요. 한 20년 정도 쓰다가 이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의 밑에 보면은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신유라고 하는 환경에서 신유라는 환경이 나중에 다시 이제 확립이 되겠죠. 그러니까 해라는 환경에서 신유라고 하는 환경에 가서 정경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주세요. 정경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기술자는 어디 가서 데려와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개발을 하는데 상품을 개발하는데 신놀이니까 이거는 그리고 유도 있잖아. 유도. 그러니까 품질과 품질을 유에다가 있는 거는 품질이 이게 좋아야 돼요. 고품질이 돼야 돼요. 고품질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생산력이죠. 생산력. 생산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수가 이제 있잖아요. 임수가 하게 되면 이제 요거는 시장까지 인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이 사주는. 그러면 나 이제 이 사주가 경신생인 이 사주가 해자월령에서 태어나서 첫 번째 능력 개발이 안 돼서 이제 두 번째 이거 두 번째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역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역으로 가니까 여기에서 이제 환경 개발이 되는 거죠. 정경에서 이 술의 환경은 결국은 신유 환경으로 바뀌어서 신유 환경으로 바뀐 다음에 정경으로 일을 해야 되는 사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희신을 또 봐야 되는데 희신이 이제 보면 신금이 희신이란 말이에요. 신금이 신금을 보는 이유는 희신을 보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희신과 용신을 보는 이유는 용신이라고 하는 잠재력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희신은 없지만은 희신에 대한 기신이 있는가를 봐야 돼. 기신이 을목이 기신이고 이게 상극되는 거니까 두 번째 경금이 기신이에요. 그러니까 경금이라고 하는 기신을 나중에 쓰는 거죠. 이거는 이 음량이 다른 거는 세월을 살아가다가 개발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능력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신금이라고 하는 상품 능력과 상품 구성 능력과 사람을 쓸 수 있는 능력인데 이건 두 가지가 다 없잖아요. 사람 조정 능력이니까 설득 능력, 뭐 인간관계 구조 조정 능력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안 가지고 있잖아. 그렇죠? 안 가지고 있고 회사주는 경금이라고 하는 희신의 체형이 바뀐 것을 후천적으로 개발하는 경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쓰고 나면은 쓰고 나면 났을 때 이제 그 이 사람이 그 어떤 그 이 일이 내한테 맞느냐 맞지 않느냐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 교감 능력이라고 하는 그 어떤 확신 능력이 이제 있느냐를 봤을 때 있죠. 예. 기경으로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이 사주는 이제 임수니까 기임으로 돼 있어야 돼요. 원래는 이게 기임으로 돼야 돼요. 그죠? 기임으로 돼야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경임이 되죠. 경임. 이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거는 이제 활용 능력이죠. 활용. 활용 능력이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 사주가 가진 자질은 정경과 활용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살면은 이 사람은 능력이 우수한 능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평균 수준은 된다는 거죠. 평균 수준. 평균 수준은 되는데, 한 번에, 이렇게 실패를 겪어서 두 번째 자질을 쓰는 사람이세요. 이 사람 직업은 뭐죠? 직업이, 지금, 약간, 약을 과다 복용해가지고, 약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직업을 특별한 직업을 못 가지고 있어요. 직업은 안 가지고 있나요? 예. 그저 어딥니까? 장애 판정 비슷한 걸 받아가지고 해자축월은 해자축월은 예. 먼저 이제 이렇게 조후를 그래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조후를 예. 해자축월이라고 하면은 1번 먼저 이제 필요한 조우가 뭐죠? 필요한 것들이 이걸 이제 복덕이라 그래요. 복덕. 이걸 복덕을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1번 해자축이니까 1번은 병화가 있어야 이게 이제 유리한 환경을 만나죠. 유리한 환경을 만나서 요거는 요거 선천적으로 받는 복이죠. 선천복이고 예. 두 번째 무토가 있어야죠. 예. 무토가 있으면 이거는 스스로 이겨내는 예. 자수성가 능력이에요. 그런데 없죠. 예. 없으면은 이제 해자월 생이니까 세 번째는 감목이 필요해요. 네, 이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직업적 사회적으로 인도 이거 하면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가 아프면은 이렇게 하면 고칠 수 있어 뭐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이제 인덕으로 작용을 하죠. 인덕으로 이거는 이제 후천적이에요. 후천적 복이에요. 요거는 이제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돼요. 요건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되고, 요게 이제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인으로다가, 약간의 물질적 도움. 그러니까 이렇게 보조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물질적 보조. 예.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법은 있어요. 근데 그 법도 이제 이렇게
많지는 않죠. 세월에 네. 이제 이렇게 물질적 보조를 이제 받을 수는 있어요. 받을 수는 있고 사화가 없으니까 사화가 없으니까 이동을 해서 살 수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정화를 쓰니까 이 정화가 있잖아요. 정화를 써야 되니까 이것들을 이제 못 쓰니까 정화를 써야 되니까 정화는 열심히 땀 흘려서 노동하라는 거예요. 예. 땀 흘려서 노동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정화를 쓸 환경법 아닙니까? 네. 아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 사주세요. 그런데 무토가 아니고 기토니까 무토가 아니고 기토니까 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 어렵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극복할 수가 없죠. 자꾸 새 나가잖아요. 그렇죠? 자꾸 이제 이거는 이제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극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자수성가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극복하고 치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안 갖췄다는 얘기세요. 그리고 이제 사주가 걸록격에서 이제 관을 쓴다라고 하지만은 관용신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주는 재생관이 안 되고 있죠. 예. 이거 왜 안 되고 있느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이거는 이 사주한테 편인이잖아요. 편인. 예. 그리고 재생관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렇죠? 재생관은 되고 예. 있죠. 예. 재생관은 되고 있는데 근데 이 재생관하고 이 재생관하고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 그러면 이 재생관은 관인상생을 하고 난 이후에 재생관을 얘기하는 거고 예. 이 사주는 월지하고 관계가 없는 재생관이잖아요. 그렇죠? 여기하고 예. 아무 관련 없이 재생관이잖아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직업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재생관은 이거는 뭐냐 그러면 부부 문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부부 문제. 예. 부부 문제를 나타내는 것이고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요 이제 관인상생이 되는 거잖아요. 관인상생 그렇죠? 관인상생이 되죠. 관인상생이 되는데 이 관인상생도 관이 정관이 편인을 생각하잖아요. 예. 이제 이게 관인상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편인을 생각하잖아요. 예, 편인을 생각하니까 관설이 되죠. 그렇지. 예, 관설이 되는데. 재생관을 하고 있죠. 재생관을. 재생관을 하고 있는데 이 재성이 근이 없어요. 근이. 힘없는 이 재생관인데 부부 문제가 힘없는 재성이잖아. 이 사람이 아내로서 남편한테 생을 하는데 남편도 근이 없죠. 남편 관도 근이 없고 재도 근이 없어요. 재생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밑에 보면 근이 없기 때문에 이 재생관은 뭐냐 그러면 이제 이 허상이 되는 거야. 허상. 이 재생관은 이제 근이 없잖아요. 관에 관도 근이 없고 저것도 없잖아요. 빌허자 허상이에요. 허상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이에요. 단지 이제 편인이 강하잖아요. 편인이. 예. 편인이 강한데 이 편인도 월지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예. 이 편인이 이제 이사주에 이제 그 관설을 하는 거예요. 관설이니까 직업적 관설이라고 하면은 이제 재생관이 되고 관설을 하면은 원래 뭐라고 해야 돼요? 감시 감찰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시 감찰 능력. 재생관 관인 상생이잖아. 그렇죠? 재생관 관인 상생이면 원래 관설이 되는 거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야. 관설하는 도둑놈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특히나 저 근육형이니까요. 예, 그 공중에 잘 물러서 예, 잡으로 다니는 관서를 하는 사람을 잡으로 다니는 감시 감찰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 예. 그런데 이 원령하고는 관계가 없잖아. 예. 원령하고 관계 없는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이 사주는 이제 관서를 하는 사주. 관서를 한다 그런 얘기는 뭐냐 그러면 자기 환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환경이.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가장사주라는 게 있어요. 가장사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 복이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능력한 남편의 무능을 보게 될 것이다. 남편의 망함을 보게 될 것이다. 남편의 병약함을 보게 될 것이다. 남편의 이제 죽음을 보게 될 것이다. 나쁘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해자 추벌생이기 때문에 정신적 의지력에서 정신적 의지력 결핍 의지력이 결핍이에요. 예. 정신적 의지력 결핍 환자세요. 그 결핍 환자. 그래서 이제 복이라고는 약간의 물질적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복. 가장 강한 게 이제 이 인성이잖아요. 인성. 인성이니까 그러면 인아가 되잖아요. 인아. 인아가 되는데 인아 시까지는 안 나가죠. 인아 시까지는 안 나가잖아요. 인아까지만 되니까 육신적으로 직무 능력은 안 나와요. 직무 능력은 아까 오행으로 이거는 업무 능력, 이 사람이 잠재 능력에 개발된 걸 본 거고 이 사람이 직업적으로 육신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인아까지는 나왔지 이걸 뭐 이거 습득 능력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현장 능력이 안 나오잖아. 현장 능력이 예. 현장 능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일을 한다 그러면 비경겁제를 차용해서 현장 능력을 대행해야 되는 사주죠. 근데 비경겁제 좀 불리하지 않아요? 임수가 깊어져가지고 또 임수가 나오면 어쨌든 간에 불리하지만 그래도 이 사주가 살아가는 방법은 인성이 왕한데 인성의 왕하면 어떻게 돼? 식상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식상으로 쓰려고 하니까 식상의 이사주는 약하죠. 없죠. 거의 지지에 있는 거는 말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천간의 걸 일단은 봤을 때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사주 속에 있는 임수와 갑목 임수와 갑목은 이제 요게 이제 식신이잖아. 식신. 그렇죠? 여기 식신이에요. 식신. 식신인데 이 식신을 쓰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묘미라고 하는 삼합이 있거나 삼합이 있어야 돼 일단은. 그리고 천간에 투간이 돼야 돼. 그러면 격으로는 못 잡더라도 목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이 합은 육합이잖아. 육합. 이거는 사람들 간에 경쟁으로 인해서 경쟁이라고 해서 꼭 뭐 반드시 직장에서 뭐 이런 뭐 이렇게 최고가 되고자 하는 경쟁도 경쟁이지만 이런 경쟁은 뭐냐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일치하고 이렇게 월지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서로 간의 어떤 거 불신, 갈등, 인간관계에 원활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신충이잖아. 인해에서 인신충이 돼서 육해살이 되어 있잖아요. 육해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어떤 거 원활하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신유 삼합의 인신충을 하고 있으니까 또 인유 원진이 되죠. 그러니까 배우자 문제도 원활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간관계는
배우자 문제나 인간관계는 원망과 남탓과 어떤 거 뭐라고 할까요? 미움, 원망, 저주 이런 것들로 차 있어요. 이분의 심리가. 육해살하고 원진살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건 나도 이제 신살을 말을 안 하지만 이렇게 사주에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예. 짝으로다가 이거는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유에서 이제 인신이 충이니까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내 윗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이제 다른 어떤 저 뭐 무당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조상신이 들어왔다 그래요. 조상의 저주를 받았다 이래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디 가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 예, 그런데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통변을 그렇게 한다고요. 모양이 그렇잖아요. 모양이 그렇죠? 예. 이 밑에 그 원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으면 그게 원활히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관계에 불신, 인간관계에 불협화음, 인간관계에 원망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누구한테 질시를 받거나 자기도 모르게 누구를 미워하고 있거나 그러한 원활하지 못한 인간관계의 일상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 이 사주는 육해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괜히 남들이 잘생긴 거가 자기의 질시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남이 성공하는 것도 질시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남이 땅 사는 것도 배가 아플 수가 있는 게 육해살이에요. 그리고 이 원진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게 무조건 남 탓이잖아요. 누구 탓이잖아요. 누구 탓. 내가 인정하지 않고 너 탓, 조상 탓이잖아요. 이 사주는 조상 탓으로 모든 걸 돌리고 있잖아. 이래 보면 스승님. 네. 정관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지지에서 나오는 저는 생각들도 현실적으로 딱 일어나는 생각이니까 지지 생각도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럼요. 이건 이제 실제로 이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고 이러한 것들은 네. 이 사람이 생각인데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런 삶을 살면서 그런 생각까지 이제 뭉쳐져 있죠. 이게 되어 있잖아요. 조상자리가. 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네. 근이 되어 있잖아요. 네.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힘을 받아야 될 것들은 근이 없고 재생관 같은 거는 근이 없고 이렇게 부작용이 이제 노출이 될 수 있는 것들만 지금 힘을 받고 있잖아요. 편인이 일단은 저렇게 왕성하게 힘을 받고 있으니까 뭐 남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편인이 왕하니까 뭐 예지력이라든가 어떤 거 뭐 검사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뛰어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사주는 그러한 것들이 원망과 어떤 거 저주로 들어가 있어요. 밑에를 보면은 이렇게 충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내 육합으로 충이 되어 있죠. 신유 배합으로 충이 되어 있죠. 자기 삶에서 완전한 불만 덩어리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격이 아무리 뭐 이렇게 걸록격이다 뭐다 이러더라도 일단은 이 조우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자기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정신적 의지 결핍증이라고 했잖아. 이거 일단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없어지고 또 그 월지에서 환경이 안 받쳐주면은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되네. 예, 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해자 원령이거나 자기의 환경, 그러니까 자기의 타고난 네. 배경이 수리해거나 이게 좀 되어 있어야 네. 되는데 이게 홀로 있으니까 반대 기운이 오면 어떤 기운이 올 때마다 이거는 바뀌어요. 그럼 직장을 다니면 네. 2년에 한 번씩 바뀐다 그래도 돼요. 직장을. 왜 지금 재생관이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고 네. 하더라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일단은 관은 정반대 뜯어 뿌리를 가지고 있고 재생관을 일단은 받아야죠. 기본적으로 재생관을 네.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재생관을 받으려고 그러면 원래 재는 밑에서 관을 이렇게 예. 생겨줘야 돼요. 근이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 근이 예. 없어요. 이 사주는 이 정화에 근이 없어요. 해중의 간목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의 어떤 재능적 근이에요. 재능적 근. 예. 재능적 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 재능적 근 자체도 재능으로 뭐 땅에만 있고 근데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설치도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일단은 뭐 재능만 있는 사주세요. 어느 정도 예. 재능이 있는데 이 재능을 쓰기 위해서 이 환경 자체가 완전히 예. 지금 이제 재능을 쓰는 실제 이 환경 자체는 극복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죠. 밑에 환경이 뭐 전쟁터 환경인데 저기에서 무슨 재능이 나오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재능은 있어 보이잖아요. 재능은 그렇죠. 있어 예. 재능은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근이 없다는 거. 재의 근이나 관의 근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편인이 이렇게 왕하니까 편인이 왕하니까 예, 관세를 가능하니까 예, 이 사람은 이제 자기 공정 깎아먹고 사는 거니.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직업을 택한다 그러면 이제 그 편인으로 구제중생하는 예. 쪽으로 갈 거냐, 자기가 구제중생을 받아야 되는 환자일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저렇게 여기서 있으면은 나중에는 구제중생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할 수도 있죠. 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뭐 관인상생을 예. 모양만 무늬만 관인상생이죠. 무늬만 그렇죠. 그런데 예. 예. 관설이 이제 재생관 관인상생이면은 이거는 관설이라고 안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근이 없기 때문에 관설인 거예요. 실제로 관인상생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 생각 이거는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 허상이라고 했죠. 허상. 예. 희망고문. 예. 이렇게 자기는 살겠다라고 하는 재생관에서 나는, 가정도 꾸리고, 관인상생, 사랑도 받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희망고문이인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여기서 희망고문이 아닌 거는 편인의 걸록과 편인이잖아요. 이거는 예. 확실하게 살아있잖아요. 이게 이 사람의 직업이라는 거죠. 나중에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게 있겠죠. 예, 있죠. 예. 자, 그러면은 신유를 통해서 원진살이라고 하는 가슴속 가리를 하고 있던 그동안의 원망, 저주 이러한 것들이 속문으로다가 나와서 책이나 시로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게 자기의 예. 어떤 그 미움, 원망이 세상에 이렇게 표출이 돼가지고 세상을 저주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작가적 기질도 가지고 있고, 세상을 원망하는 극과 극을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극과 극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인도해준 사람도 없고, 자수성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유리한 환경을 만난다는 보장도 지금 없잖아요. 없는데 단지 자기가 근을 가지고 왕하고 편인이라고 하는 어떤 예지 능력이 왕하니까
이걸로다가 자기가 일어서려면 일어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에 기이하거나 그런 이제 이게 좀 필요하겠죠. 종교성을 띄어야 되겠네요. 네, 종교에 좀 기이를 해서 이러한 것들이 자기의 속앓이 했던 이러한 것들을 책이나 어떤 뭐 소설 언어로 시적으로 이렇게 발산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